과거 안동시 송현동에서 옥동 쪽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시장이 없던 이 일대에 노점상이 하나둘씩 들어서 자연적으로 시장이 형성됐는데요. 이게 바로 송현시장입니다.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이 일대 주민이 애용하던 이 시장이 최근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송현동에서 옥동으로 넘어가는 300m 길이의 도로가. 언덕길을 따라 10여 명의 노점상이 자리를 잡고 직접 농사지은 채소나 청가물 시장에서 떼운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은 송현시장입니다. 이곳에서 2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안동시로부터 개고장을 받았습니다. 불법 노점이라며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으니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철거를 해달라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인근에 새로 들어선 마트 사업자가 노점을 모두 철거해달라며 안동시에 민원을 넣은 겁니다.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영업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비싼 전기요금을 내서 이렇게 시선도 유지를 하는데 밖에 상인들하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노점상 다수가 고령의 생계형이고 손님은 대부분 인근에 사는 어르신들이다 보니 철거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주로 여기 많이 살고 시장은 옆에, 재래시장은 옆에 안 그러면 마트에 가야 되는데 마트가 멀어서 못 가요. 그래서 여기 없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놀러 나와서 그냥 앉아 계시기도 하고 사실 저거 없애면 저희도 매출에는 타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안동시는 마트 바로 앞 노점 11개를 양옆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마트 사업자와 타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점상들은 자신들만 불법 취급을 받아 자리를 옮겨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희들 어디 가라면 35년 만에 갑자기 치워라고 요 부분적으로 치워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불법이고 저기는 합법이라면은. 근본적으로 이곳 시장이 불법 노점이어서 안동시도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노점상을 없애는 게 맞습니다. 맞고 다른 풍물시장 조성한다든지 거리를 노점상 허용구역으로 지정해갖고 그 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노점상이 마지막 직업인 상인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사업자, 임시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